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가이 총장 신성철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포럼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서병수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초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포럼의 씨는 탁월한데 강연자를 탁월하게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선진국보다 1차는 100년 정도, 3차는 한 50년 정도 늦게 출발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빠른 추격의 전략으로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류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추격에 익숙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을 하면은 모든 나라가 거의 같은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면 우리한테 기회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 4차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저희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 축사 또 우리 4차 산업 위원장 발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마 종합하는 얘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의 키워드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던졌기 때문에 이분의 인사이트죠. 1, 2, 3차 산업혁명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역사가 명령을 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분이 정말 인류의 인사이트를 던졌는데 이분이 말씀해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쓰나미가 뭘까?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저도 감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 쓰나미가 뭔지의 실체를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기술 패권이라는 거죠. 1년 전부터 우리는 일본의 기술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를 했고 곧이어서 와일리스트 제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술이 적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무역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너가 누구입니까? 위너는 누가 AI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G5의 경쟁력을 가지고 5G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최종의 위너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 패권의 쓰나미를 견디지 못하는 국가 기업 조직은 앞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의 첫 번째 특징은 승자 독식이다. Winner takes all입니다. 예를 들어서 D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우리나라 두 기업이 세계 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운더리는 대만의 TSMC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론인 경우에는 중국의 DJI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글로벌 공급 사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도 첨단 완제품을 전부 다 부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나는 부품들을 어셈블리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메가 트렌드를 그냥 간단히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버티다. 이제는 인류의 한 50%가 모바일 디바이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자기기가 한 500억 개가 IoT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30년 후 정도 되면 이제는 IoT가 전체 연결이 되고 인류가 전체 연결이 되고 그것이 광속도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초능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입니다. 지능이 어디까지 갈 거냐? 레이 커츠파일 예측에 의하면 2045년 정도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치는 싱귤러리티 포인트에 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융합 메타 컨버전스입니다. 분야 간에, 더 나아가선 시스템 간의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노, 바이오, 인포메이션,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의 MB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 시스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의 컨버전스가 일어납니다. 기계 인간인 사이보그가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겠죠. 아까 사이보그 비슷한 것들이 저 안에 디스플레이 되던데 코비드 충격을 얘기했습니다만 코비드는 인류의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 사회를 비접촉 사회로 가고 오프라인 이코노미에서 지금 온라인 디지털 이코노미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때까지 글로벌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자국을 보호하는 프로텍셔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토마스 프리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역사는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로 얘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비대면 사회와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당연히 디지털 초연결화가 가속이 되겠죠.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R&D는 점점 더 초융합화, 초지능화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패권 쓰나미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요. 제가 여기서 절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희망적으로 봅니다. 희망적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그래서 남들이 impossible 할 때 I am possible로 볼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산업의 세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진출을 1974년에 했습니다. 그때 일본 전자회사인 후지츠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후진국에서 무슨 첨단 반도체 산업을 겁없이 하느냐 조롱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DRAM 반도체 시장의 70%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고 일본이 합작회사 엘피다를 만들었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엑셀자동차가 미국에 첫 수출한 게 1986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미국 언론평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회용 차, 붙어있는 건 다 떨어지는 차, 현대 영어 이니셜로 Hope you understand nothing to drive when inexpensive. 운전이 가능하면서 싼 것은 없는 걸 이해해달라.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5위고 자동차의 지존인 도요타의 판매를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시장에 우리가 능가를 했습니다. 한국 OLED 디스플레이 진출을 2000년에 했습니다. 그때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OLED를 상용화하는 물구나무를 서서 후지산을 오른 것과 같다. 그렇게 하고 자기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의 43%를 점유해 세계 1위고 특별히 OLED는 한 기업이 95%를 제외해서 세계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망을 갖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런 면에서 ICT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고 최고의 인터넷 속도고 최고의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걸 아주 피부로 느낀 게 CES 2020입니다. 우리 장 차관님도 다 가셨고 느꼈는데 제가 30여 년 만에 갔는데 정말 한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165개국에서 4,50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한국 기업이 참여나 또는 등록자 수로 봐서 한국이 미국, 중국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관 디스플레이 보는데 정말 이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느냐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CES 제가 강추합니다. 꼭 의정활동에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결국은 이걸 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 생산 경쟁력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 경제 포럼 2018년에 작업을 했는데 저도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만 독일과 일본과 함께 한국을 미래 생산 경쟁력의 3국으로 뽑았어요. 또 딜로이트가 2016년에 발표한 것도 한국이 제조업에 5위다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가 진단 키트로 세계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4차 산업의 성공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크게 한 다섯 가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글로벌 선도 연구 개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난 4, 50년간 경제적인 발전 못지않게 놀랍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적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분야가 별로 없고 특허 4위, 5위 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 무역 수지 0.7로서 적자국으로 1년에 한 4조 원 정도의 기술 수입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추격형 연구였습니다. 추격형 연구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경제적인 가치 창출이 별로 없는 어중간한 연구예요. 역유자 연구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도의 영으로 가려면 신지식을 창출을 하든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U자형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R&D 투자도 바로 U자형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베스트 원이든지 퍼스트 원이든지 오니 원인 BFO의 연구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겠죠. 결국 최고냐 최초냐 유일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성공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낮죠. 그래서 도전적인 실패를 용인하는 이게 우리 사회에 구축이 돼야 됩니다. 저거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물론 과학자들이 책임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저거를 보호해주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서 GDP당 연구비는 전 세계에서 1, 2 또는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규모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서 경쟁국이 어디예요? 미국, 중국, 일본, 2위예요. 그럼 예산 면에서는 우리가 6분의 1 내지 일본에서는 2분의 1입니다. 또 연구 인력도 4분의 1 내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과 경쟁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야를 할 거냐? 제가 세 가지 크라이테리어는 우선 산업 글로벌 시장 규모가 어떠냐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국내 현재 R&D 수준이 어떠냐를 보고 R&D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를 봐서 여기 교집합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AI 인재 양성입니다. 이제 뭐 AI는 이 전 산업 분야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전 전공 분야에 전공의 심화에서는 절대적이죠. 그런 면에서 향후 기술 패권의 핵심 기술은 AI고 노상 선정위가 지난번에 대통령님한테도 자문한 거 첫 번째도 AI예요, 두 번째도 AI예요, 세 번째도 AI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AI의 수준은 어떠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별 AI 특허 보유 건수를 보면 미국이 한 4만 7천 건이고 한국이 9.3%의 수준에 있습니다. 연구 인력 면에서는 국가별 AI 전문가 수, 여기서 AI 전문가 수는 국제 저널에 논문을 내든지 국제 특허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수준입니다. 미국이 12,000명 정도고 한국이 170명 정도로 미국의 1.4%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AI 인력 양성하는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대학들이 AI 인력을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카이스트 총장이기 때문에 카이스트만 예를 들면 AI 이런 분야에서 아시아에서는 카이스트는 지금 탑이고 전 세계에서는 10위권에 있습니다. 우리 과기부가 지원을 해줘서 AI 대학원이 작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매년 박사 한 40명, 석사 100명 정도를 지금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금융 인력 양성을 올해부터 우리가 하기 시작해서 금융과 AI와 빅데이터가 융합된 융합 인력을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산업을 나갈 때 중요한 산업이 제가 볼 때는 바이오 헬스 산업이에요. 요번에 코로나19 위기가 한국민한테 굉장히 자금심을 준 분야가 바로 바이오 의료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거예요. 자신감을 준 거예요. 저는 제 활동기에 우리가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꿈에도 못 꿨습니다. 항상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오 헬스 산업에 도약이 기회가 있고 이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의 시장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대응 과학술 뉴딜 사업을 과기부와 이 국회의 도움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비전은 항바이러스의 그런 신산업을 창출을 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번영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 과정에 3단계 예방, 보호, 진단, 응급 대응, 치료, 복구에 관계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이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이동형 병원 모듈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에 그런데 이동형 모듈을 보내는 것이죠. 좀 더 나가서는 앞으로 한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 급격히 오고 있습니다. 2050년 정도 되면 65세 이상이 44%인 아주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고령화 사회를 대응한 건강 노화 사업, 소위 청노화라고 벌용 표현했습니다만 영 올드 이런 사업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과학계와 의료계가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과학계와 협업은 별도로 놀았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 마당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기술 기반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 굉장히 대기업 편중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0.8%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97%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17%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지배할 글로벌 강소기업, 소위 히든 챔피언을 키우는 게 국가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독일은 지금 1300여 개가 있고 한국은 10%인 한 13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강소기업을 한 500개 정도, 그래서 유니콘 기업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면 우리의 경제, 산업구조가 굉장히 튼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글로벌 테크놀로지가 첫 번째는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준 있는 것 같아요. 메이저 대학이나 메이저 연구소에서 글로벌 테크놀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약한 게 결국은 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국제적인 인베스트먼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나라가 이스라엘 창업국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제가서 올메르트 총리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다섯 가지로 정리한 것이 도전 정신이 있고 글로벌 기술 개발을 하고 기업가 정신이 있고 국내 네트워크 있고 국가 리더십이 있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대학이 이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요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는 스탠퍼드 졸업생이 설립한 회사가 한 4만여 개 되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 540만이고 연 매출이 2조 7천억 불, 우리나라 GDP의 1.5배의 GDP를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또 MIT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기술 기반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학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뀌어야 된 대학 교육의 모델은 삼중 나선 모델입니다. 그것은 교육과 연구와 기술 사업화가 서로 어울려진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대학에 가져와서 그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그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래서 기술 사업화로 넘기는 겁니다. 이 예가 지금 반도체 공장 자동 물류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서플라이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한국형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공 방정식을 위해서는 항상 거기에 키 파라메타가 있죠. 저는 세 가지 키 파라메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I는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교육혁신, 연구혁신, 사업화혁신을 해야 된다. 두 번째 C는 콜라보레이션, 협업입니다. 산학연의 협업, 민관정의 협업, 글로벌 협업. 세 번째 S는 스피드, 속도입니다. 규제개혁의 신속화. 저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또 부처 간의 거버넌스 효율화, 그 다음에 창업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방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는 정치와 과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최선진국인 미국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 상원의원인 라마르 알렉산더와 제프 빙가만이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 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그거를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과학자, 공학자들의 모임인 이 할리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할리먼에서는 20명의 미국의 대표적인 산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안을 마련한 거죠. 거기에는 MIT 총장인 페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스티브 추라는 노벨 수상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안이
아메리칸 컴페티티브 이니셔티브, 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뭐 초중고 수학 교육 강화, 기초연구 개발 강화, 우수이공계 인력 양성, 지적재산권 및 기술 혁신 강화입니다. 이 보고서가 그냥 보고서로 사장되지 않고 곧 의회로 넘어가서 의회에서 사업을 인준하고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선 부시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 사업이 오바마 정부에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부시 정부는 공화당이고 오바마 정부는 민주당입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기? 바로 이 메시지가 정권을 초월해서 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정치에는 여야가 있어도 과학에는 여야가 없다. 국가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계신 모든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와 과학계는 푸시풀 관계다. 서로 밀고 당기면서 증폭이 되는 관계다. 과학계에서는 정치계에 자문을 해주고 논리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정치가들은 거기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하고 예산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탱고를 출라면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It takes two to tango. 그죠?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정치, 정치가 과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룰 거냐 아니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을 거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산업화의 빠른 추진 전략을 통해서 지금 3만 불의 국민소득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룰 거냐. 제 오늘 여러 가지 전략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선도 전략, 베스트냐, 퍼스트냐, 온리 전략을 하면은 한 30년 후에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G2고 GDP에서는 G7인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저의 예측이 아니고 골드만삭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측입니다. 저런 것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과학계와 정치계가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정치계와 과학계가 같이 혁신을 하고 정치계와 과학계가 같이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은 Very important player, VIP로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기조 강연을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